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출 문제, 교재는 266쪽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물, 무형, 투자 부동산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죠, 그죠?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또 한번 풀어보신 분도 있죠, 그죠? 예. 좀 미리 풀어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 국제의 기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 맞죠? 유형자산 취득 시에 매입 할인이 있는 경우는 이를 차감한다.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차감하고. 3번.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주고, 장기 후불, 장기 나왔다 하면 현재 가치입니다. 현금 구입 가액, 그죠?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 가치,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관련이 없는 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사용 나왔잖아요.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그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잘못됐네, 그죠? 5번. 2번.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을 회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수익은 비용이죠, 그죠?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비용을 자산으로. 예, 그러면은 비용은 작아질 거고 자산은 커질 거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자산이 커져 이익은 커지죠, 그죠? 이걸 무슨 이익이라 그럽니까? 가공이익이다, 그죠? 예, 요거 문자는. 그럼 1번 이익은 감소한다. 이익은 감소한다. 틀렸네, 그죠? 1번 X. 아셨죠? 3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반대죠, 그죠? 이거는 이번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자산을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작아지죠. 자산이 작아져도 이익은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진다. 세금 적게 내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 적립금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1번 자산이 작아진다. 1번 정답. 그렇죠? 예. 4번. 건물을 취득하고 연수학계법으로 상가하고 있다. 강가 상가비가 150만 원이면 취득원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살짝 문제를 바꿔놨네, 그죠? 우리가 연수학계법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곱하고 연수합계죠. 그죠? 이래 해서 우리 감가상각비를 구하는데, 지금 묻는 말이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잔존가치는 얼마냐? 30만 원이다. 곱하기. 몇 년이죠? 예, 4년이네. 그죠? 그럼 1, 2, 3, 4를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학기는 10이잖아. 10인데, 지금 3차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150만이라 그랬습니다. 3차. 그럼 1차, 2차, 3차 이거잖아. 그죠? 2가 150만 원. 150만 원이다 이 말이죠. 묻는 말에 만약에 여기에서 3년도까지 감가 누계가 150만 원이라면은 이랬을 때 요게 누계라면은, 아시겠습니까? 요거 더한 게 150만이란 말이죠. 여기 뭐 들어가요? 9가 올라가야 되죠. 누계라면은 물었다면 아셨죠? 3차 연도에 감가상각비 요 2가 150만 원이다. 이래놓고 나서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못 구하면 아무도 없잖아. 그죠?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은 1번부터 대입하라 그랬죠. 여기 400만 원 넣어가, 405만 원 넣어가지고 이거 한번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그래도 되고. 그걸 잘하면은
자, 요걸 이래 하면 요쪽 150만 원에다가 곱하기가 나누는 거 치면 나누기 10분의 2가 곱하기 하면 2분의 10이 되죠, 그죠? 이 750만 원이잖아. 얼마에서 30만 원 빼니까 750만 원 나오죠. 얼마? 780만 원 되죠. 5번은, 예, 강가상의 크기 순서입니다. 그죠? 예, 3번 답. 6번. 좀 중복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풀수 있는 건 제가 빼겠습니다. 예,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7번. 7번도 너무 쉬운 문제네. 그죠? 예, 넘어갈게요. 8번. 또 똑같은 나왔죠. 그죠? 예, 8번. 예, 바로 거기 보면은 원가가 아닌 거 그랬네, 그죠? 예, 3번이죠, 그죠? 관리, 새로운 관리, 그죠? 9번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 시설입니다. 예, 회계처리 옳지 않은 거, 일상적인 수선 유지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서 효율이 향상되고 원가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아, 당연히 자산이지, 그죠?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인식 기준이 뭐죠? 아는데 또 표현 못 하겠죠, 그죠?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죠? 자산으로 우리가 자산이 뭐고 이 말입니다. 자산이 뭐고.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잖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산이, 우리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충족해야 되죠? 그죠? 미래, 뭐가 돼야 된다? 효益이 있어야 된다. 돈이 돼야 된다. 또, 요거는, 그죠?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요게 자산 인식 기준이잖아. 효익과 유익. 알겠죠? 3번.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검사는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단서 조항이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은 자산이 돼야 되죠. 그죠? 비용 잘못됐다. 그죠? 3번. 일상적인 수선 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 유지 인원의 노무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 가끔 생긴다 이 말이죠.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당연히 자산이 되지. 예. 다음 10번 문제. 100만 원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다가 이게 80만 원 되었다가 120만 원 되었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럼 요게 요로 되었으니까 20만 원 내렸네. 요게 요렇게 됐으니까 40만 원 올랐네. 그죠? 요거 상기하면 얼마? 20만 원이잖아. 요게 답이죠, 그죠? 플러스 20만 원 하는 거는 뭐다? 재평가 잉여금으로서 자본이죠. 알겠죠? 요걸 물어보면은 이게 답인데 이걸 안 묻습니다. 잘 보세요. 보세요. 아, 문제 보세요. 찾았습니까? 뭘 묻습니까?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 손익 묻고 있다, 그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는 비용이나 수익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죠? 이게 아니면 이거라 그랬죠? 알겠죠? 요거, 마이너스는 뭐로? 플러스는 뭐, 이익 20만 원. 알겠죠? 4번 정답. 11번. 장부에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는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건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정률법이다, 그죠? 정률법인데, 비품 10만 원 있고, 장부에 보니까, 누계가 4만 원 나왔네, 그죠? 4만 원이고, 지금, 기말 수정 붕괴 후에 장부 금액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2년간 강가 누계를 한 금액이 4만 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2년 만에 장부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10만 원인데, 원래, 10만 원짜리가 이 강가 누계를 했는데 이걸 막 공식으로 하면 이게 좀 복잡해져 버립니다. 1차 연도 강가 상가비 몇 프로 하고 나서 그죠? 이게 금액 얼마 나왔겠죠? 이게 나왔고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 그죠? 여기 만약 우리 X라 할까요? X인데 그럼 2차 연도는 여기서 빼야 되잖아.
정의법이니까 빼고 몇 퍼센트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 여기 또 y가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조금 이거는 이래 풀면 좀 어려워지지만 원래 원리는 이래 풀어야 돼요. 그런데 좀 더 요요를 내 알게 될게요. 보세요. 지금 뭐냐 하면은 그 누계가 4만을 하는 거는 지금 요거와 요거 합계가 4만이라 이 말입니다. 합계가 4만이다. 요거 얼마고 지금 요거 묻죠? 아니 아니네. 비품이 지금 장부 장 남아 있는 거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그러면 10만을 요거 뺀 거 얼마고? 응? 지금 장부 금액에서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4만이네. 그죠? 지금의 비품의 장부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아, 이 수정 제이네. 수정 제이니까 요게 3, 요게 지금 그죠? 지금 비품이 10만 원이고 2년도 수정 전 시산표에 4만 원이니까 감가상각비가 4만 원이라 이 말이잖아. 이게 40%네. 그 문제의 힌트가 수정전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이게 4만 원 나와버렸으니까, 그 이게 지금 6만 원이잖아, 그죠? 이게 6만 원, 요, 빼 6만 원, 이게 요 40%니까, 4, 6, 24, 2만 4천 원. 그러면 요 빼고 남아, 3만 6천 원 남아있네. 10만 원에서 요거 뺀 거, 다 요거이죠. 3만 6천 원. 그 문제의 힌트가 수정전 시산표네, 그죠? 그러면은, 1년, 2년치 하기 전이라 이 말이죠. 그죠? 전이고. 그러니까 1년분이 요게 4만 원이니까 요게 40% 돼야 되잖아. 그럼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2차 연도로 이거 빼고 남아 6만 원에서 40% 하니까 2만 4천 원. 지금 얼마 남았노 물었으니까 요거 남아있다. 그죠? 요런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취득가 얼마고? 공장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했다. 공장 건물의 가치가 20만 원이고 토지는 8만 원이고 대가 100만 원 지급했다. 건물은 저기 철거할 예정이다. 그랬네. 그죠? 토지 100만 원이죠. 철거할 때 5만 원 들어갔네. 처분비 2만 원 빼줘야 되고 답 얼마? 103만 원. 그죠? 13번은 1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강가 누계가 30만원이다. 그러면 장부는 얼마죠? 90만원짜리죠. 장부가 90만원짜리가 잘 보세요. 공정가치입니다. 그죠? 시가가 40만원이고 사용가치가 얼마다? 50만원이죠. 자, 조금 전에 우리 했습니다. 요거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90만원, 답 얼마? 40만원. 그죠? 1번 답. 다음 14번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했습니다. 토지의 구입가격은 500원이고 토지의 취득세가 30원 들어갔고 철거비가 50원 들어갔고 고철 매각대금 빼야 되죠. 토지 정지비가 100원 들어갔고 신축 건물은 이건 건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토지 쪽은 요거죠. 예, 얼마죠? 660원. 그죠? 15번.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손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현물 출자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공정가치를 한다. 맞죠? 최초 취득, 재평가로 인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자, 최초 평가로 인한 평가 손실은 비용 떠야 되죠. 비용, 그죠? 평가 이익은 재평가 잉여금이고 그게 손익 그랬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재평가 이익이 생기면 잉여금이라는 자본 처리하지만은 재평가 손실은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지만 이거는 단기 손익이 들어가잖아. 틀린네, 그죠? 2번 X입니다. 네. 16번. 만 원 주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고,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했고 수수료 100원 들어갔다. 10,100원 들어갔네, 그죠? 토지금의 공제가치는 6,00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눠버리면은 토지는 얼마? 5,050원. 건물도 5,050원. 반반이니까. 됐죠, 그죠? 그런데,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와, 계속 사용한다면은 토지 5,050원. 이거 계속 사용하는 경우잖아. 이번에 두 번째, 건물 철거해버립니다, 그죠? 두 번째는 철거한다면은 여기 이걸 다 들어가야 되니까 토지에 10,100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죠? 철거해 버리니까 들어가고 또 철거비용 500원 발생했다. 또 더해줘야죠. 그죠? 폐기물 100원 좀 빼야 되죠. 그러면 토지에 얼마? 10,500원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 사용한다면은 토지는 5,050원. 건물 5,050원. 요 건물을 쓰면 5,050원이고 철거한다면은 요거죠. 10,500원. 그죠? 17번. 차량 운반고를 만에 취득했고, 이중 채광보로 강가상합니다. 그러면은, 10,000원에 취득했는데, 그죠? 이중 채광법이라는 거는 내용연수분의 2라 그랬죠. 정률을 구해야 되니까, 퍼센트가, 요게 내용연수분의 2를 해야 되니까, 연수가 5년이니까 5분의 1을 하니까 이게 40%죠. 그죠? 40%. 그럼 요 40%인데, 보세요. 2000X1년도 7월 1일 날, 10,000원 주고 샀다. 여기에다가 40%니까 4,000원이잖아. 그런데 반이니까, 그죠? 2분의 1이니까 2,000원 해야 되죠? 7월 1일이니까. 그럼 이번에 2002년도 강가상합일 할 때는 10,000원 주고 빼야 되잖아, 그죠? 8,000원에다가 40% 하니까 얼마? 그렇죠? 3,200원 되죠. 예. 18번 유형자산을 취득 연수학업을 상고해 왔는데, 예, 그 후에 이걸 팔았다 그랬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취득 원가가 10,000원이고 강가 누계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죠? 장부금액이 얼마인데 이걸 팔았다 그랬습니다. 처분. 자, 문제를 보니까 4,000에 팔았네. 예. 그 강하게 계산을 볼까요? 그 보니까 연수학예법입니다. 연수학예법. 예, 그러면 취득원가 10,000원. 잔존가치가 제로. 이거 없네, 그죠? 10,000원이고. 곱하기. 연수가 4년이니까 10분의, 그죠? 10분의, 이게 지금 1년도에 샀다가 11월 2년이 지났네. 이건 1년도에 7이잖아. 10분의 7. 7,000원. 그럼 얼마? 3,000원이네,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1,000원 받네. 처분 이익은 1,000원이고, 그죠? 강가 상가비를 물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2002년도 강가 상가비 물었죠. 그죠? 2002년도 강가 상가비 잘 보세요. 2001년도는 요거고 요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똑같은 게 정액법 아닙니다. 연수학예법이니까 1년도 요거잖아요. 10분의 3이면 3,000원이죠. 요게 1년도는 4,000원이고 2년도 3,000원이니까 강가 상가비가 3,000원 있었다. 그죠? 3,000원. 강가 상가비 3,000원. 그럼 지금 묻는 말이 강가상각비와 처분소리 이익에 미친 영향이죠. 강가상각비의 이익을 감소시키잖아. 비용이니까. 이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3,00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 2,000원 증가하게. 아, 2,000원 내려가네. 손실 2,000원이네. 그죠? 감소. 토지를 1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예. 10만 원 주고 취득했다가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12만 원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95,000원 되었다, 그죠? 네. 10만 원짜리가 12만 원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 올랐죠? 2만 원 올랐네, 그죠? 재평가 잉여금.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5,000원. 그죠? 산게 마이너스 5,000원이죠. 이게 답이잖아. 묻는 말. 요거 물었네. 손실 5,000원 물어봤네. 정답. 맞죠, 그죠? 예. 20번.
지드원가에 포함되는 것 그랬습니다. 예. 그 1번에 보면은 문장을 읽어보시면 답이 바로 보입니다. 그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거. 아직 실제 사용하지 않은 건데 뭐 제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비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발생하는 원가다. 그죠? 이용해서 취득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다. 이거 시운전비, 이건 원가에 포함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2번 정답입니다. 예. 3번은 가동 손실 비용 때려야 되겠죠. 5번 기업에 대한 재편성, 재배치입니다. 새로운 사업, 이것도 비용 처리하는 거다. 그죠? 다음 21번. 무형자산은 아주 자산으로 인식이 까다롭다, 그죠? 무형자산을 하는 거는 어떤 말하자면은 예, 자산을 인식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아는 거 영어권은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자산이죠. 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식별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해야 되고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되고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런 네 가지 요건이죠, 그죠? 따라서 5번은 아니죠. 22번.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내용 연수가 비안정인 자산은 상가지 아니하고 효익이 기업에 유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속하게 추정할 수 가능할 때 인식한다. 맞죠, 그죠? 무형자산의 손상 차손은 회수관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고 그 금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죠? 내부적인 거 아닙니다. 외부적인 거지, 그죠?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경제 연수와 내용 연수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특허권은 뭐 10년, 12년 일하잖아, 그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걸 경제적 내용 연수를 합니다. 그 법적인 내용 연수와 경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중에서 짧은 기간을 해야 되지. 장려하죠, 그죠? 장려하게. 23번.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음과 같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항목은 기타로 구분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 그랬습니다. 지출과 관련하여 단기의 비용을 인식할 금액과, 예, 자산 인식할 금액. 그 자산 인식할 금액은 그 뭐죠? 개발 단계에 있는 원재료 사용료와 급여네, 그죠? 600원은 개발 단계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24번. 투자 부동산이라 그랬습니다. 투자 부동산. 예. 1번.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본사 사업으로 사고 있는 건물, 이거는 투자 부동산 아니죠. 유형 자산입니다. 내가 사용할 목적은. 최초 인식 후에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고 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 부동산에 적용하고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 부동산은 당연히 손상 회계를 적용하고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 아니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 이 계정은 비용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비용.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을 하는 거는 뭐죠? 해, 매, 파, 재. 해, 매 이제 매가 이제 기로 바뀌어 있으니까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평가 손익, 해외 파생상품 평가 손익, 예,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그죠? 요것만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 그 투자보다 평가 손익, 이건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25번. 기계장치 20만 대하여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기계장치의 손상이 발생했다. 손상가치와 사용가치 다음 같다. 손해사손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1년도 말에 장부금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그죠? 원래는 2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1년에 강가상각비가 4만 원 빼고 나니까 1년도 말에 잔고는 16만 원이죠. 이 16만 원짜리가 지금 11만 원 됐고 하나 얼마 9만 원 돼 있잖아. 그죠? 둘 중에 뭐죠? 큰 쪽이잖아. 이거 되었으니까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얼마? 5만 원 손실. 알겠죠? 26번. 무형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내역 연수가 비안정의 무형자산 상가하지 아니한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가액은 제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내역 연수가 유한한 경우에 상가건 자산을 사용하는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그죠? 내역 연수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가기간과 상가방은 적어도 매해 연도 말에 검토하고 내용 연수가 비한정, 비한정이라는 건 한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내용 연수를 유한 내용 연수로 병행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회계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변경이라는 두 개밖에 없다. 원가에서 시가 모형. 알겠죠? 원가 모형에서 시가. 또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 하는 거나 원가에서 시가, 저 원가에서 재평가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27번. 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여 세워진 토지를 250만 원에 구입했고, 즉시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옥을 건설했다. 토지 구입부터 완성까지 비용이 다음 것 같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토지를 2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토지의 수수료가 3만 원 들어갔네. 취득세하고도 5만 원 들어갔다. 그죠? 창고 철거비 들어갔죠. 토지 원가. 철거 시에 폐수 요거는 뺀다 그랬죠. 그죠? 토지에서 마이너스. 본사 사업비는 이거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사업권에 이것도 건물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토지. 지금 묻는 게 뭐죠? 이거 다 물어봤네. 이거 얼마, 계산해 주면 되겠네. 얼마죠? 200. 얼마? 250. 8만 3천 원. 172만 3천 원. 그죠? 예, 맞죠? 그죠? 2번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28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무슨 문제죠? 교환 문제. 내 거니까. 그렇죠? 장부와 금액. 딱 하면 되잖아요. 장부와 시가. 그죠? 예. 토지는 10,000원. 장부 금액. 시가는 13,000원이다. 여기 10,000원. 13,000원. 예, 건물의 장부는 9,500원이고, 요 시가는 12,600원이다. 교환했는데, 교환거래 인식할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돈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거 시가를 하란 말이네.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토지잖아. 그죠? 여기 건물이죠. 그렇죠? 지금 토지가 건물보다 더 명백하다. 요거는 뭐,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같지만은, 다시 말씀드리고 보세요. 일단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거 뭐죠? 내거 시가잖아. 그죠? 내거 시가. 요거. 내거 시가. 요게 취득원가죠. 요게 취득원가입니다. 지금 묻는 게뭘 묻습니까? 교환 손익 묻잖아. 처분 손익. 여기 요리되었으니까 처분 얼마, 이익 얼마? 3,000원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3,000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 보면은, 동교환 거래는 상업실질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 말을 갖다가 뒷말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기준해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걸 내 거로 봐야 돼요. 내 것일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더 명백하다 하면은 이걸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살짝 말을 받아 바꿔가지고 한번 우리 시민 한번 나와가지고 수강생들 한번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자, 29번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 토지와 건물을 120만 원 일가구 입했다. 샀는데 각각 120만 원과 30만 원이다, 그죠? 예.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120만 원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는데, 예. 지금 아래 보면은 공정가치가 120만 원과 3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나눠주면 되죠? 예. 그럼 지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데 토지의 공정가치는 예, 얼마죠? 예, 지금 120만 원이죠. 12대 3으로. 약분하마. 5분의 1하마. 24만 원. 건물에는 24만 원. 나머지는 토지니까 96만 원 되겠네요. 그죠? 3번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